서울대 교구는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을 위해서도 주님부활대 축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유경촌 주교는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유 주교는 미얀마 사람들의 희망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장현민 기자입니다. 주님부활대 축일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이날도 미얀마에선 군부의 유혈 진압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월 군부의 쿠데타 발생 후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만 550여 명. 하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주님부활대 축일을 맞아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로하고 미얀마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지향하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는 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촌 주교와 사회사목국 사제단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미얀마에도 어서 빨리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얀마 군부에 의한 살상과 폭력이 어서 빨리 종식되어서 미얀마의 국민들이 염원하는 대로 또 우리 모두가 다 바라고 있는 대로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날 미사에는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소속 유학생 5명이 참석해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인종과 종교의 다름으로 불목해온 고통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화해와 용서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미사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특히 미얀마 국민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준 서울대교구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용감하게 직접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걸고 길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 저희가 여기에서 그 미얀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께서도 미얀마 사람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유 주교는 미얀마 사람들의 고통은 결코 남의 고통만이 아니다라며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군부의 학살을 직접 멈출 순 없지만 함께 뭉친다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큰 힘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주교는 또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며 우리의 연대를 통해 미얀마 사람들의 희망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부활인데 분명히 이 어둠이 거칠 거라는 것을 오늘 부활 메시지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국민들에게도 분명히 이 암울한 상황이 거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도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연대하고 또 지지 기도를 열심히 하기로 그렇게 다짐하면서 유 주교는 미사 후 미얀마 청년들을 만나 지금 당장 반전은 어려울지라도 미얀마 사람들의 굳센 의지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